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시민의 날을 맞아 시민 3천여 명이 5.18 민주광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부르며 80년 5월을 되새겼습니다. 유대회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화봉송 예행 연습과 서포터즈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붐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과자나 막걸리 제조용이 아니라 밥 짓는 용도로 쌀을 수입하는 데 대해 농민들이 쌀값 하락을 부채질한다며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한전의 입찰 시스템을 조작해 공사를 대거 따는 입찰 비리 조직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어제는 광주 시민의 날이었습니다. 80년 5월과 관련돼 있는데 시민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원 없이 불렀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0년 5월 21일 시민군은 계엄군을 몰아내고 전남 도청을 되찾게 됩니다. 총칼로 무장한 공수부대의 진압이 있기까지 광주 시민들은 높은 시민의식으로 대동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5월 정신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노래가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정서를 그대로 담고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와 통일을 이루게 하는 그런 어떤 정신들을 그대로 담았던 노래입니다. 시민군의 마지막 격전지인 옛 전남 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광주 시민 3천 명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목놓아 불렀습니다. 명예 시민이 된 외국인들도 주먹을 불끈 쥐고 행진곡 제창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교양시로 재탄생된 임을 위한 행진곡은 매일 오후 5시 18분에 맞춰 옛 전남 도청 앞에서 울려 퍼질 예정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광주의 상징의 곡이 됐기 때문에 오후를 상징하는 곡이 됐기 때문에 5시 18분이라는 그 시간에 날마다 연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날을 맞아 시민이 함께 부른 임을 위한 행진곡은 5월 정신 계승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강기정, 박혜자 의원 등 93명은 국회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자는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는데도 2년째 여론 수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박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박 보훈처장은 국회에 제출한 공식 업무 보고 자료에서도 기념곡 지정에 반대하는 특정 단체의 의견을 실어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유대회가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광주시와 조직위가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두산 성화 채화 등 주변 여건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불이 붙은 성화봉을 쥔 주자들이 광주시청을 출발해 도로를 달립니다. 프랑스에서 광주 유대회 성화가 출발한 가운데 국내 성화봉송을 위한 예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성화봉송 발대식에는 주자로 뛰겠다며 신청한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간 외교관으로서 참여한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보고 싶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유대회 경기장을 찾아 응원하고 외지인들을 안내하는 활동을 하게 될 서포터즈 발대식도 열렸습니다. 시민과 대학생 등 5만 명을 목표로 모집하고 있는데 제2의 선수가 되겠다고 신청한 이들이 4만 명을 넘겼습니다. 외국인들하고 마주하고 싶고 그다음에 좀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광주 시민으로 대표해서 한번 꼭 참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대회 열기는 달아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회 흥행카드로 조직위가 기대를 걸고 있는 백두산 성화 채화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무산으로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성화 채화는 북한의 당국 승인한 것은 여러 가지 채널로 하기 때문에 반 총장님이 가셔야 성사시킨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유대회 경기장 공사와 관련해 경찰이 내사를 벌이는 등 잡음이 잇따르는 것도 흥행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회 개막이 임박해 있는데도 생각보다 분위기가 뜨겁지 않다는 점도 광주시와 조직위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낮 기온이 가파르게 상승하겠는데요. 광주와 나주가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2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은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5월 셋째 주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내일은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낮 기온도 25도로 더위가 살짝 쉬어가겠습니다. 휴일에는 다시 더워지는 가운데 광주가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야외 활동하신다면 내일이 더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과자나 막걸리 제조용이 아니라 밥 짓는 용도로 쌀을 수입하는 데 대해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쌀값 하락을 부채질한다며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적힌 어수아비를 농민들이 불태웁니다. 새누리당 해체하라! 논에 심어야 할 어린모들은 농산식품유통공사를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정부가 유통공사를 통해 밥쌀용 쌀을 수입한 데 반발해서입니다. 밥쌀용 쌀 수입하는 사대배국 정부 박근혜는 폐지하라! 지난해 정부가 쌀 관세화를 선택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입쌀의 30%는 밥쌀용으로 들여와야 한다는 WTO의 의무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식당 등에서 수요가 있다는 점과 WTO 협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정부는 올해도 밥쌀용 쌀을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민들은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정부가 우리 쌀을 지키겠다던 약속을 저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513% 우리가 그거로 고율 관세로 지키겠다고 국민과 약속을 했으면 당당하게 거기로 나가야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밥쌀용 쌀을 수입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농민들은 수입쌀이 시장에 풀리면 그렇지 않아도 떨어진 국내 쌀값이 폭락할 것이라며 총력 투쟁을 다짐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국내 수요를 감안해 물량을 조절하겠다고 밝혀 아예 수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농민과 한동안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한전의 입찰 시스템을 조작해 공사를 대거 따낸 입찰 비리 조직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한전 서버에 불법 악성 코드를 심어 사실상 입찰을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검찰은 특정 업체들이 한전 전기공사를 독점하는 문제를 수사해 한전 KDN 파견업체 전직 직원 4명과 알선 브로커 2명 등 모두 6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후 수사를 확대한 검찰이 브로커와 공사업자 등 21명을 추가로 기소하거나 수배했습니다. 6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총 27명을 적발한 겁니다. 입찰 조작책들은 회사 밖에서도 입찰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전 서버에 불법 악성 코드를 심어 낙찰가를 조작했습니다. 불법 악성 코드가 한전 서버를 엿보는 몰래 카메라 역할을 하면서 입찰 정보를 마음대로 주무른 겁니다. 입찰 비리는 지난 10년 동안 광주, 전남은 물론 인천, 대구, 경기 등 전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업자들은 모두 133건, 계약 금액으론 2,700억 규모의 공사를 따냈고 브로커와 알선 측은 이른바 성공보수 명목으로 136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청을 받은 업체들은 공사 금액 대비 20, 30%를 그 대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부실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한전은 뒤늦게 불법 낙찰된 공사 가운데 계약이 진행 중인 45건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입찰을 허술하게 방치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2개월간 노사 갈등을 빚어온 광주 서구청의 성과금 재배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행자부가 성과금 재배분을 할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규탄한다! 광주 서구가 성과금 재분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노조가 이무진 서구청장과 간부 4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조합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분배 문제를 구청이 제재하는 건 부당 노동 행위이고 구청 간부들이 노조를 몰상식하고 혐오스러운 조직이라고 표현해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노동조합을 탈퇴를 유도하기도 하고 노동조합한테 무조건 항복하라 하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조합은 자격도 없는 실과장들이 호소문이라는 성격으로 해서 여러 가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하고 탈퇴하는 여러 가지. 이에 대해 서구청은 성과금 재분배 문제가 법적으로 맞지 않아 법을 지키라고 했을 뿐이라며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합니다. 법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행정벌을 징계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것을 그 노조에서 법을 지키자. 성과금 논란은 행자부의 가세로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성과상여금 재분배 문제를 놓고 서구청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16년 만에 성과상여금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성과금을 재분배할 경우 환수하고 해당 지자체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정부와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55살 김모 씨 등 사업자 4명과 창업보육센터 산하기관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고보조금인 창업보육지원금 3천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창업보육센터 산하기관의 직원들과 짜고 보조금 신청 자격이 없는데도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이용해 20억 원대의 보이스피싱을 벌인 혐의로 60살 이모 씨를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총책의 지시로 광주 버스터미널에서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2천여 개를 수화물로 건네받아 수원 등 다른 지역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광주 지역 유통책인 이 씨는 통장 한 개당 3만 원씩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물품을 싸게 팔 것처럼 속여 구매자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20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고가의 휴대전화 등을 싸게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구매자 32명으로부터 총 6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포츠 투데이입니다. 게타이거즈 이번 주 사직구장에서 롯데와 팽팽한 3연전을 치렀는데요. 1승만을 챙겨 돌아왔습니다. 특히 역전패가 아쉬웠지만 돌아온 두 메이저리거가 의미 있는 하루를 선사했습니다. 뒷심 싸움에서 밀려 경기는 2-4로 졌지만 김병현, 최희석 두 베테랑이 존재감을 드러낸 경기였습니다. 올 시즌 첫 선발전이자 7개월 만에 선발 등판입니다. 다소 늦은 출발로 팬들의 기대 속에 마운드에 오른 김병현 선수는 5이닝 2실점으로 호투를 펼쳤습니다. 특히 침착함을 잃지 않으며 집중력 있게 한 구 한 구를 던지는 모습이 돋보였는데요. 김병현 선수가 선발진 합류의 가능성을 보이면서 선발 고민 중인 마운드에 그나마 힘이 실렸습니다. 역전패로 빛이 바랬지만 최희석 선수의 100호 홈런도 터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올 시즌을 보내고 있는 최희석 선수. 약 한 달 만에 홈런 한 개를 추가하며 최고령 100호 홈런 달성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07년 기아에 입단해 어느덧 100개 홈런을 쏘아 올린 최희석 선수. 팬들은 최희석 선수의 홈런구를 오래오래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광주FC는 이번 주 일요일 부산 아이파크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승점 사냥에 나섭니다. 광주는 첫 홈 개막전 이후 승리를 챙기지 못하며 리그 10위에 머물고 있는데요. 3위 제주와 승점차가 2점밖에 나지 않아 이번 주 11위인 부산을 꺾고 승리를 챙긴다면 상위권으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기아는 오늘부터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삼성과 주말 3연전을 치릅니다. 오늘은 새 얼굴이 마운드에 오릅니다. 얼마 전 기아의 유니폼을 입은 유창식 선수가 이적 후 첫 선발 등판전을 치르는데요. 고향팀에서의 새 출발인 만큼 자신감 있는 투구 기대합니다. 삼성의 선발은 윤성환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이번에 명예 광주 시민이 된 팀셔록 기자를 만나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더 밝혀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팀셔록 씨는 비밀로 남아있는 미국 정부 문서들이 아직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feel very honored and I'm really so happy to see that the spirit of the democracy movement is still alive here. Just using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You know, you ask for documents on a certain period of time for certain agencies, and you, after they make decisions, you know, whether it's they can give it to you or declassify it. But they did cooperate very closely with a military group that was taking over the Korean military, and they did side with the Korean military
when they should have sided with the Korean people. And that was the biggest tragedy and mistake of the U.S. government. And as an American, I feel very ashamed. So there's still more documents that we could get about all what the United States knew. Why did they make a decision on May 22nd to allow, you know, the troops to be moved from the DMZ down here? You know, Americans are told that American forces are here to protect South Korea against North Korea, not, you know, not protect the South Korean military from the Korean people. And, you know, we should defend, and that's the biggest problem, is that it's you know, to me, the biggest problem is... 통풍 치료제의 효과를 7배 늘린 신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광주과기원의 권인창 교수 연구팀은 통풍을 유발하는 요산을 분해하는 요산 분해 요소에 알부민을 결합시켜 분해 효과 지속 시간을 최대 7배까지 늘렸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통풍 치료제의 약효 지속 시간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의 물 관리를 통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수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량 확보와 수질 관리를 둘러싼 갈등이 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자연재해의 87%를 차지하는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와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협력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금대교 개통 이후 고흥 지역 관광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고흥과 여수를 연결하는 연륙 연도교 사업이 완료되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구간은 공정률이 90%를 넘겼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거금도와 소록도를 연결하는 총 길이 2028m의 거금대교. 지난 2011년 개통 이후 거금도는 새로운 변화를 맞았습니다. 빼어난 자연 경관이 주목을 받으면서 생태숲과 둘레길 등이 조성됐고 이제는 주말에 만 명 이상이 찾는 고흥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부상했습니다.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근성 면에서 좀 거금대교 개통된 이후에 하루 평균 약 2천여 명과 주말에는 약 1만 2천여 명 정도가. 고흥 영남면과 여수 적금도를 연결하는 적금대교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상판 연결 등 굵직한 작업들이 끝나면서 공정률은 90%를 웃도는 상황. 내년 하반기에 개통이 되면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고흥 지역 관광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탑, 봉결항, 상판 등은 다 완성이 됐고 현재 남아있는 공정은 적금도 측의 토공, 그다음에 포장, 기타 부대 시설 등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2020년이면 여수와 고흥이 11개의 다리로 완전하게 이어져 연계 관광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도 예상됩니다. 우주항공산업과 더불어 관광산업이 고흥의 또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낮 기온이 가파르게 상승하겠는데요. 광주와 나주가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2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강한 자외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5월 셋째 주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내일은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낮 기온은 25도로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휴일에는 다시 맑은 가운데 광주가 29도까지 오르면서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남해상을 지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다소 껴있고요. 밤부터 구름량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더 올라있는데요. 광주와 나주가 15도, 화순도 15도까지 올라있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더 오르겠는데요. 영암 27도가 예상되고 동쪽 지역에는 곡성과 구례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 해상 대체로 맑겠고요. 물결도 낮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30도를 웃도는 날이 많겠는데요. 화요일에는 광주가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